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본 인간의 모습,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 드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과의 대화, 또 기도 부탁,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또한 그 유한성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실존을 통해서 인간의 고독함과 연약함과 유한한 실존을 이해하고 그 유한성으로부터 해방되는 믿음의 비결을 배우는 귀한 이 성금요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워요.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아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 그 연약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인간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노출하셔요. 일부러 노출해 보여주십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밤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밤이었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의 그 천국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병원에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을 못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한 달 동안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너무 한 몇 시간을 우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다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가 돼요.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아까 전에 어떤 책을 읽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지켜보고 계시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외롭게 이 세상에 왔지만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를 할지라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쓸개 자르는 수술을 할 때 남편이니까 딱 수술실에 들어가는 따라가는데 수술 방 앞에 들어가는 문에 오니까 의사가 딱 막더니 못 들어가게.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남편이라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수술실에는. 혼자예요. 언젠가는 혼자 남아야 되고 또 혼자 외로운 침대에 누워있다가 혼자 가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혼자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인가, 그것을 친히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걸 다 털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해요. 기도해 줄 것을.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참 친구가 되어 주기를 예수님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뒤에 말씀 보면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마음이 아니라 깨어서 나와 함께 나를 기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그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잠시 후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을 그 앞에 두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세 제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로울 때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줄 친구, 또 함께 아파해 줄 친구,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외롭고 고독한 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밤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친구,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로 했을 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자였고 외롭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광경이 40절에 나와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세 명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함께 깨어서 좀 위로도 하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부탁했는데 셋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가서 그냥 졸리다고 그냥 가서 잠이나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 명이. 네?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외롭겠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구 있나요? 친구가 누구예요?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때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시간이 밤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친구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친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만 이제 얘기하지 말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힘내세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저라만 해주세요. 새벽 1시에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울 때, 외로워할 때, 여러분 고독해할 때,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날 가끔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누군가 날 위하여.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돼요.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을.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인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옆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우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고 용기 주시는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를 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돈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말 정작 중요한 자기의 중요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자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보고 앞을 달려간 사람. 그러면서 전도서 4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왜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천억을 내가 드릴 테니까 무인도에 가서 평생 사실랍니까? 에? 천억 있으면 뭐해 무인도에 가서 혼자 못 살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일으켜줄 친구가 있어야지. 예? 혼자 자기만 보고 살아온 사람 뭔 친구가 있겠어요? 돈 버는데 정신 팔려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 자기가 넘어져 보세요. 자기도 한 번 남의 손 내밀어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친구가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사람이, 일으켜줄 사람이. 예? 그런 친구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긴 여행길을 가다가 사막길에서 누워서 자는데 혼자는 얼마나 춥겠어요. 외롭고. 둘이 누우면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우린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행하다 강도가 나타나도 둘이면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혼자 못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위험한 인생인가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셋이면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그분이 없으면 나 신앙생활 못해요. 그분이 없으면 못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삼겹줄은 더 튼튼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제가 옛날에 전도서 이거 가르칠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친구라는 시도 읽어주고 다 했어요. 친구란 좋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카페에서 나눠주면서 시도 읽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나 너무 힘들 때 전화 한 통화 하면 그냥 부산에서도 달려올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친구 있어요? 우리 친구 있다 그래요. 친구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나에게 그런 친구가 누가 있지?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지? 그렇게 넋두리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분에게 그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 외롭고 추울 때 함께 곁에 누워 체온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형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여기 들어오니까 정말 가족보다 더 나를 잘해주는구나,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만나나요? 잘 못 만나더라고요. 1년에 예? 1년에 잘 못 만나요. 그냥 뭐 생일이면 그냥 뭐 문자로 뭐 축하해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피를 나는 형제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납니까? 이번 주간에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봤는데 또 봤네요.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만나고 뭐 정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정말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은 혈육을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더라고. 믿음의 공동체. 그죠?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아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서로 손잡아 주고 일으켜 주고. 왜 교회 와서 싸워? 에? 왜 교회 와서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라고 서로 외로운데 친구가 되주라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는 외로워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세 겹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밤에 그 십자가의 그 끈끈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을 진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인간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인간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마귀의 강력한 도전 앞에 내가 직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는 거예요. 셋이 가가지고.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연약한 존재.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해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세 번이나. 그때 이 베드로가 뭐 생각났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죠?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장사가 없습니다. 목사도 쓰러져요. 다윗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쓰러졌잖아요.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가장 충신의 아내를 취할 때에 다윗이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벽 바깥으로 실렁거리다가 남의 집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귀가 탁 역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원래는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시간인데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았으면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부하들이 사지에 나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가하게 밤을 보내니까 마귀가 허 이놈 봐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돼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지 마.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해. 예? 그런 거 하지 마. 십자가 지지 마. 편안하게 살아.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가서 유별나게 너 혼자 전도하고 봉사하고, 왜 그래? 응? 인생을 너도 좀 즐겨야지. 그렇게 속삭여요. 돈도 더 벌어야지. 세상도 더 좀 즐겨야지. 예? 그렇게 속삭여요, 우리 마음 속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돌아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골방이 없다면은 그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 누구와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늦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주무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고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새벽 미명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주의 종 뭐 목사 되라 어쩌라 할 때 저도 기도할 때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큰누님 만났더니 우리 큰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한이한테 야 니네 아빠 옛날에 목사 되라 그러고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에 목사 되라 그러고 그러니까 예? 뭐라 했는지 아냐? 우리 큰누나한테 한 얘기 내가 협박을 한 얘기를 해요. 내가 우리 큰누나한테 뭐라 했냐면 누나 이상한 기도 절대 하지 마. 창모 뭐 목사가 된다는 둥 뭐,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 에? 나 절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동생이 지금 쌍둥이 엄마인데 저보다 8살 어린데 옆에 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얘가 툭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 요나는 뭐 가고 싶어 갔나? 그러더라고. 요나는 뭐 가고 싶어 갔나? 근데 그게 예언이 됐어요. 그 아이의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온다는 거예요. 뭐 요나는 가고 싶어 갔나?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탈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나 뭘 구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힘든 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매일 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짜 성숙한 기도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 욕심을 구하고 내 편리함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주님 뜻대로, 내 인생도 주님 뜻대로, 내 자녀들도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 인간은 주님 뜻대로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 기도하세요. 막 욕심과 탐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 텐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그 뜻이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지 뭐 그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정말 살다 보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이제 여러분도 우리 아연교회 안에서 힘들고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존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